네, 가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버넌스, 공개형 분산업장은 헌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 등의 조정을 위해 일정 부분 비트코인 재단이나 채굴에 의존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더리움 경우에는 다오 해킹의 처리를 위한 하드포크 후 이더와 ETC로 분할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회적 계약이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오 사건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문제 버그가 생겨서, 프로그램 버그가 생겨서 엄청난 양이 이더리움이 해킹당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참여한 사용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을 잃기 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자. 이것 때문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탈리 부테린 진영이 이더로, 원래 이더리움 클래시였는데 이더로 하드포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더는 다오가 일어나기 전 상태로 온장을 그냥 돌려버린 거죠. 원래 우리가 비트코인이 왜 우리가 믿느냐면 공개적이고 절대로 온장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더는 이런 아픈 것 때문에 한번 온장을 되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더로 이제 붕괴가 됐고, 이두 진영이 싸움이 난 거죠. 남과 북처럼. 그래서 하나의 이더리움 클래식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두 개로 이더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눠지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 계약, 뭐야, 이더리움 클래식을 설계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면,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합의를 해서 이방용으로 가든, 이방용으로 가든, 둘로 나눠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예. 코스모스 허브의 검증인가? 위임자는. 코스모스 허브의 정책들을 위한 코드가 아니라 평이한 원으로 된 헌법을 표결에 붙여 수정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서 표결에 따라서 고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뭐 표결을 무시하고 완전히 둘로 나눠지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블록가스 한개 같은 시스템의 사전에 설정된 제한들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으로 변경하는 프로포잘도 부결에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다오 사태처럼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더리움이 둘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비트코인 있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의 블록에, 그러니까 온장이 블록, 온장이 우리 공책들은 책장들의 연결이 공책이잖아요. 하나의 책장 한 페이지의 연결들이, 그래서 수십 개가 연결돼서 그게 하나의 공책이라 표현하잖아요. 그게 온장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디지털 세계니까 디지털에서는 한장 안에 많은 내용들을 적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블록이라 표현해요, 블록. 그 블록이라 얘기하는데, 블록의 크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메가 있어요. 그러니까 1메가 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걸 2메가나, 블록의 사이즈를 2메가나 아니면 256이나 아니면 512 메가로 올려버리면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많은 걸 처리하니까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메가를 2메가로 늘리자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메가를 2메가로 늘리려면 고쳐야 되는 사항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때 이런 사항, 이렇게 1메가에서 2메가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 이런 사항, 만약 합의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사항을 예측해서 만약 우리가 만들었다면 1메가에서 2메가로 바꾸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1메가를 2메가로 바꾸는 것은 설정값 하나만 바꾸면 그냥 해결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1메가로 설계된 거예요. 그걸 2메가로 바꾸는 순간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비트코인 자체를 통째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분열될 때, 비트코인 캐시는 하나의 블록을 8메가로 하자, 128메가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결정되는 순간 비트코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버릴 수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금 같은 존재인지 어떻게 버리겠어.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나와서 새로운 하드포크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하드포크 안에는 온장의 크기도 1메가에서 2메가, 4메가, 8메가로 바뀌었지만 소스코드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근데 아톰은 어떻게 하겠다? 모든 걸 다 고민해서 다 설계했기 때문에 1메가를 2메가로 바꾼다든가 2메가를 뭐 1024메가로 바꾸는 게 그냥 옵션 하나만 바꾸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나눴듯이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잘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능은 아톰만의 기능이 아니고 요즘 새로 나온 블록체인들은 다 이걸 고려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한 것은 코스모스의 장점이 아니라 비트코인 1세대,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이오스 뭐 이런 것들 3세대들은 이런 단점들을 다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예. 각존 역시 자체적인 헌법과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다. 이 좋은 개념이 아톰만의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살펴본 많은 코인들을 살펴봤는데 이 존을 통해서 자기 아톰의 생태계를 존별로 나누는 거, 존별로 나눠서 그 존별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는 아톰이 최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좋냐 나쁘냐 이젠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코스모스 허브가 많은 존들이 허브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존과 존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돈이 오가는 거, 코인이 오가는 거, 이건 누가 조정한다? 허브가. 아시겠죠? 허브에 여러 개의 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허브가 하나만 존재하느냐? 그 허브조차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허브는 우리나라 중에서 서울이고, 그 다음에, 존은 그냥 강동구, 뭐, 이렇게 동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허브가 서울 허브, 부산 허브, 대구 허브, 광주 허브 이렇게 됐듯이 이 허브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다른 거하고 비슷한 애도 있겠지만 아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아톰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아톰에서 말했듯이 지금 자기들이 이 구현한 이 기술이 정말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코스모스 허브가 변경 배제, 코스모스 허브의 노드 실행 버그를 제외하고는 롤백 금지와 같은 헌법을 적용한 경우라면 각 존은 절도와 버그를 위한 롤백 관련 자체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롤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을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비트코인이 나쁜 짓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 그대로 그냥 쭉쭉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롤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 어떤 애가 해킹을 시켰어. 아톰코인에 어떤 걸 해킹을 시켰으면 해킹된 이전으로 다시 롤백 시키면 해킹당한 금액들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해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다는 거죠, 아톰이. 근데 이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하에서 롤백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어떤 특정 집단, 어떤 특정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롤백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부작용이 더 큰 거죠. 예,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프로그램을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게 편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 사람들이 아무리 해킹을 당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비트코인은 그러한 단점을 그대로 역사 속에 포함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대한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고, 가격이 높은 거고. 근데 이렇게 3세대 토큰들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놔뒀어요. 그렇지만 이게 소수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다. 코스모스 네트워크는 상이한 정책의 존둘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공격적 자유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 실험. 이 단어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막을 수 없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허브와 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은 다른 블록체인과 틀린 것은 허브와 존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코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코인들과. 그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기능들이 아주 우리한테는 놀라운 기능이고 아주 좋은 기능처럼 보이고 아주 장밋빛 무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구현하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톰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막 사용해서 우리한테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느냐는 정말 체크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체크해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밋빛 말장난으로 기록한 건지 아니면 그걸 할 정도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볼수 있는 아니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탈중앙화의 확장성의 새로운 모델을 설명한다. 코스모스는 텐더민트에 기반한 복수의 블록체인들의 네트워크다.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진영에서 아톰이 뭐가 좋아서 자기들의 프로그램하고 아톰하고 수합될 수 있는 기능들을 비트코인 진영에서 만들어 줄 거냐고요. 아톰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면 이런 기능들 비트코인하고 아톰하고 이게 무리 없이 사람들이 수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은 아톰 측에서 다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아톰에서 많은 개발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비트코인이 한번 만들어지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계속 고친다고. 계속 고친다고. 그러면 그 고친 내용들을 아톰 진영에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비스가 끊김없이, 아무 오류 없이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요. 그게 한두 명의 힘으로 될것 같냐고요. 비트코인만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 이렇게 메이저 업체 10개하고 아톰이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아톰 측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력과 그다음에 그걸 할수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해야 될 거냐 이거라는 거죠.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아톰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톰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아톰이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인지를 그게 허구인지 말장난인지를 기존의 프로포절들이 전형적 이체 순서를 가진 단일 블록체인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코스모스는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상호 병행, 실행하는 동시에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 많은 코인들을 다 연결해서 할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허브는 존, 가장 밑에 있는 단위예요. 존이라고 부르는 여러 독립된 블록체인들을 관리한다. 존은 샤드라고 불림. 샤드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거예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일링 기법인 샤딩, 존들은 최근에 블록 커밋들을 끊임없이 허브로 전송하며, 허브는 이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존이 독립된 블록체인들을 관리한대요, 존이. 웃기죠? 왜 웃기냐고 하냐면, 이 개념이 너무 커서 그런 건데, 제가 그림판으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전번에 그림 보여줬는데, 이쪽에서, 뭐냐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요렇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글자를 적어볼게요. 이게 존이란 말이고, 그다음에 이게 허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이래요. 분산된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란 말은 이게 온장이란 말이에요. 온장. 비트코인은 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이런 온장들을 존에서 관리하고 또 여러 개의 존들이 또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존이 있죠. 여기도 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존이 이런 식으로 구조라는 거죠. 자, 이 존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이 존이 또 뭐다? 비트코인 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이건 뭐예요? 이더리움 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허브가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허브가. 아, 이런 구조. 비트코인 허브. 이런 식의 구조가 돼서 또 연결될 수도, 상호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허브들 간에,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개념은, 훌륭해요. 나도 이런 생각 할수 있겠어요. 블록체인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하고 이 블록체인들, 여기 있는 블록체인들, 여기 블록체인들이 다 동기가 돼야 되고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 데이터들은 다 일치가 해야 된다고요. 이걸 유지하는 기술이 쉽겠냐고. 그럼 이 유지하는 기술이 비트코인 진영에서 아톰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냐는 거죠. 응? 이더리움 진영에서 아톰이 뭐가 있길래 아톰한테 자 우리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뚫었으니까 우리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들어올 때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져가 이렇게 해줄 거냐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아톰들이 아톰에서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더리움 진영을 맡고 있는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 진영을 맡고 있는 개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존이니까 아톰 존들을 또 관리하는 애들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럼 기술자가 대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냐고요. 내가 생각해도 이런 기술력을 구현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술자보다 비트코인 진영자의 비트코인 하나만 관리하는 기술자들보다 아톰은 더 많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기술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기술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모든 블록체인 간에, 모든 코인 간에 코인 전송이 가능하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 좀. 존들의 정보의 송신과 수신의 증거인 머클 증명을 포스팅함으로써 정보의 패킷들을 교환한다. 이 메커니즘을 블록체인 간 통신, IBC라고 한다.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코스모스 허브. 이 허브가 하나 있는 게 아니죠. 또 이거 있죠. 존 간의 통신 같은 거. 어느 존이든 스스로 허브가 되어 비순환 그래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있으나 명료성을 위해 우리는 단지 하나의 허브와 많은 비허브 존들이 존재하는 단순한 구성만 설명할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가져간대요. 복잡한 구조를 안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얘가 허브가 됐다가 존 1이 허브가 되고 존 2가 허브가 될수 있고 존 3가 허브가 될수 있고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구조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해커들이 이 허브라는 것이 컴퓨터 한 대잖아요. 그 컴퓨터 한 대가 허브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러면 해커들이 그 컴퓨터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해커들이. 그러면 해커들이 이 허브를 다운시키면 이 존들은 고아가 돼요. 누구하고 통신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얘들 단절되기 때문에 이쪽 진영은 완전히 죽는 거라고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그 메커니즘들은 하나의 허브가 다운되면 이 같은 블럭에 있는 애들 중에 다른 애가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들은 얘가 허브가 돼서 이제 얘하고 통신해서 이 허브는 또 다른 허브들하고 통신해서 서비스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근데 아톰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바꾸겠죠? 왜냐하면 얘가 털리면 얘들은 다 아무 기능을 동작하지 못하니까. 예,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이런 구조. 얘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구조로 가져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코스모스 허브는 멀티 자산 분산 원장을 관리하는 블록체인인데 여기서 토큰은 개인 사용자들이나 존 자체가 보유할 수 있다. 이 토큰들은 코인 패킷이라 부르는 특수 IBC 패킷을 통해 하나의 존에서 다른 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아톰의 큰 이유죠. 비트코인을 아톰으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을 뭐 XRP로. 근데 그걸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아톰이 해준다는 거죠. 자동으로. 아톰이 준 앱을 설치하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다 조선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뭐든지. 예. 허브는 존들에 걸쳐 각 토큰 총에게 전적 불변성을 보존한다. IBC 코인 패킷 이체는 반드시 송신자, 허브 및 수신자 블록체인에 의해 커밋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블록체인 여러 개가 하나처럼 똑같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하나밖에 없는데도 해킹 당하고 그렇게 관리하기 힘든데 그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아톰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그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코스모스 허브는 전체 시스템을 위한 토큰의 중앙원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각 존은 단 4명의 검증인으로도 안전해지는 텐더민트 블록체인일 수 있는 반면 허브는 대륙 네트워크 분할이나 국가 주도적 공격 같은 가장 심각한 공격 시나리오들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역적으로 탈중앙화된 검증인 세트로 보완되어야 한다. 존, 코스모스 존은 허브와 IBC 메시지를 교환하는 독립 블록체인이다. 허브의 관점에서 존은 IBC 패킷을 사용하여 토큰을 송신할 수 있는 멀티자산 동적 구성원 멀티 시그네처 계정이다. 암호화폐 계정과 마찬가지로 존은 보유 중인 토큰보다 더 많은 토큰을 전송할 수 없지만 토큰을 보유한 다른 존으로부터 토큰을 수신할 수는 있다. 존은 토큰 유형들의 소스로 지정되어 해당 토큰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아, 존은 누가 연결될지 독립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존은 그 사람들의 자산들을 관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존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이체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사용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거고 뭐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코스모스 허브의 아톰들은 허브의 검증인이 아니라 허브에 연결된 존의 검증인들에 의해 스테이킹 될 수도 있다. 이 존들에 대한 이중 지불 공격은 텐더민트의 포크 책임인 아톰의 대폭 감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 투표권이 이 비잔틴 존이라면 무효한 상태로 커밋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중 지불 공격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또 나 이런 거 쓰는 건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 써야 되겠네 이거. 안 쓰고는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림판 다시 끄집어내서 이런 거죠. 이중 지불 공격. 간단한 거예요. 이중 지불. 두 번 지불한다는 거죠.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있죠. 이렇게 거래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두 군데가. 그 다음에 아톰이니까 아톰을 얘기하죠. 아톰 블록체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당사자고 예. 이게 거래소 A가 되는 거고 이게 거래소 B가 되는 거죠. 얘가. 그리고 이 아톰 블록체인이잖아요. 아톰 블록체인. 아톰. 자, 이 당사자가 이 거래소에 홈페이지를 띄워놨어요. 이렇게 홈페이지 띄워놨고 이 거래소의 홈페이지도 띄워놨어요. 이렇게 띄워놨고 맞죠? 이게 띄워놨고 지금 이 사용자는 하나의 BTC가 있어요. 하나의 BTC가 있어요. 그래서 딱 띄워놓고 전송 상태를 둘 다 딱 해놓고 동시에 1비트밖에 없어요. 1비트밖에 없는데 동시에 거래소 A하고 거래소 B에 파는 거죠. 동시에 땅 쳤어요. 그럼 1비트 가고 이게 1비트로 가는 거죠.
1비트 가고 여기도 1비트가 가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이 거래소도 이제 아톰 블록체인이나 이 거래 사항을 네트워크에 전송을 해요. 여기서도 전송을 하죠. 이 전송을 해요. 예. 그럼 아톰에서 거래소 A가 먼저 처리됐으면, 거래소 A가 처리됐으니까 거래소 B에서 왔을 때는 너는 이제 없다. 돈이 없는데 왜 또 거래가 왔느냐 해서 여기를 끊어버려요. 맞죠? 끊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여기만 체결되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블록체인이 만약 설계를 잘못했을 때 이거 왔고 이게 왔는데 이 둘 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는 한 개의 비트코인 가지고 두 개의 비트코인의 돈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사항이 이중 지불이군요. 두 번 지불되는 거. 두 번 지불도 되는 거죠.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보통의 블록체인들은 다 이걸 막기 위해서 승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블록이 8번 쌓여야 된다. 그래서 10분이니까, 한 블록당 10분이니까 뭐 최소한 30분이 지난 다음에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30분 동안 검증해 보고 그 30분 후에도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 사용자한테 돈을 지불해 주는 건데, 30분 안에 그 지불하기 전에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다 판단하면 되니까 이런 이중 지불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아톰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장이 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이게 전파가 돼야 된다고요. 이 실시간으로. 맞죠? 만약 실시간으로 전파가 안 돼버리면 이중 지불이라는 것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톰은 이중 지불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 설계를 했고, 이게 되지 않도록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말이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블록체인 간 커뮤니케이션, IBC. 여기서는 허브와 존 간의 상호 통신 방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존 1, 존 2와 허브의 새 블록체인이 있고, 존 1이 허브를 통과하여 존 2로 가는 패킷을 만들고자 한다. 패킷이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송신체인이 수신체로 가는 패킷을 발행했다는 증거를 수신체인에 포스팅한다. 수신체인이 이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송신자의 블록헤드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 메커니즘은 사이드체인이 사용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한데, 상호작용하는 두 체인이 존재증명 데이터그램의 양방향 스크림. 이것도 넘어갔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사이드 체인이 났으니까 한번, 사이드 체인 있고 오프 체인 있고, 우리 체인은 블록체인에 체인은 많아요. 사이드 체인, 오프 체인, 뭐 페어런트 체인하고 체일드 체인, 스테이트 체인은 이렇게 했는데, 사이드 체인이 뭐냐면 이거죠. 메인 채널과 병렬해서 실행돼요. 그러니까 메인 채널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온장을 가지고 있는 체인, 그리고 메인 채널에서만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거고, 사이드 체인은 보조 블록체인이고 메인 채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온장 같은 게 없고 온장하고 관련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 A와 B는 종종 하루에 수천 건의 거래를 한다고 쳤을 때 모든 트랜잭션이 주요 블록체인에 위탁되는 것이 매우 비싸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의 거래가 주요 블록체인에 위탁한다. 이런 게 뭐냐면, 사이드 체인이 어떤 거냐면, 메인 블록체인에, 온장에 우리가 매일 기록하면 너무 속도가 느리니 보조 블록체인에서 임시로 하루 동안의 거래량을 임시 온장에 기록하고 있다가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서 메인 채널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시겠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뿐이지 보안성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조 플록, 그러니까 사이드 채널, 오프 채널 이런 거 쓰는 것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속도가 느리니까 좀 더 빨리 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보조 블록체인이 만약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중 지불을 당해서 얘가 예초부터 이상한 블록체인 늘 가지고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중 지불을 했어요. 1BTC 가지고 이 거래소에서도 팔고 1BTC를 또 다른 거래소에서 팔아서 하나의 BTC밖에 없는 사람이 이 BTC의 금액을 내가 챙겼어. 이미 결제가 났어.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보조 블록체인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니 이중 지불인 게 발견됐어. 그럼 이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속도는 느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딱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딱 승인을 하면 비트코인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기가 확인될 때까지는 승인을 안 내줘요. 근데 그 당사자는 아주 답답해 죽겠지. 1시간이 지나도 내게 승인이 안 됐어. 내가 전송을 했는데 전송이 안 돼. 답답하지. 하지만 이중 지불이나 그런 공격을 당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왜? 비트코인은 원칙을 지킨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체인들은 속도가 빠르고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편리하게. 이 말은 즉슨 갈수록 보안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RPC 프로토콜은 두 가지 이체 방식을 통해 정의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최근에 블록 해시를 이미의 관측자에게 증명하는 IBC 블록 커뮤 TX 이체, 그리고 블록체인이 송신자의 어플리케이션이 패킷을 머클 증명을 통해 최근 블록 해시로 전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IBC 패킷 TX 이체. IBC 구동 방식을 IBC 블록 커밋, IBC 패킷 TX로 분할함으로써 수신 체인의 내부 수수료 시장 메커니즘이 커밋될 패킷을 결정하도록 하며 송신 체인이 얼마나 많은 아웃바운드 패킷들을 허용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말 어렵게 썼죠. 자, 존 1, 허브, 존 2가 있어요. 존 1에서 존 2로 돈을 아톰이라고 하죠. 아톰 코인을 지금 전송한다고 쳐요. 그러면 커밋TX가 발행되고 헤이트팩, 그 다음에 IBC 패킷 TX가 또두 개가 발행되는 거죠. 하나의 이체가 생기면 두 개의 그 트랜잭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허브한테 발생되고, 그다음에 이게 송신자, 이게 수신자다. 수신자는 이걸 받는 거죠. IBC 블록 커밋 TX 존안이 보낸 내용들, IBC 패킷 TX 프롬 허브 스테이트스 노 이렇게 받는 거죠. 아웃바운드는 나가는 패킷들이고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패킷들이에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패킷이라면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웃바운드예요. 존 2 입장에서는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야. 예.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고, 이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블록체인이 최근에 블록해시를 이미의 관측자에게 증명하는 증명용으로 하나 나가고, 그리고 블록체인 송신자의 어플리케이션 패킷을 머클 증명을 통해 최근 블록해시로 전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체, 이거. 두 개를 보내는데, 이두 개를 보낸 이유가 뭔지, IBC 구동 방식을 IBC 블록 커밋 TX, IBC 패킷 TX 분할함으로써 수신 체인의 내부 수수료 시장 메커니즘이 커밋될 패킷을 결정, 아, 이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자, 사용 사례,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공부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선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이렇게 서로 읽어가면서 배운다는 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거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 다음에 머클 증명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기술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에 대한 용어가 나왔을 때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머클 증명이 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아, 제게 아주 재미없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공학도의 마인드에서 우리는 기술이니까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는 머클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머클을 알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준게 있는데, 작동 원리? 이건가? 하도 많은 걸 작성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머클이란 말이 있나? 머클이 영어로 뭔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머클. 비트코인 머클. 머클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트코인에 나오는 용어인데,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좀 쉽게 설명하는 머클 트리, 이렇게 정의를 한번 알아야죠. 머클 트리, 머클 트리 또는 해시 트리라고 불리는 랄프 머클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만들어낸 개념이다. 다른 트리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머클 트리의 목적은 빠른 검색이 아니라 데이터의 간편하고 확실한 인증을 위해 사용한다. 머클트리의 최상위 부모 노드는 머클 루트라 부르며, 블록체인의 원소 역할을 수행하는 블록에서 저장된 트랜잭션들을 해시트리라 볼수 있다. 아,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있는 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잭션이 뭐요? 내가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이체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거래소에 판다든가, 내가 뭐 어떤 블록체인을 판다,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비트코인을 산다,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면 내가 판다, 내가 산다는 이거요. 내가 팔 때는 내가 누구한테, 맞죠? 내 주소하고 그 파는 사람의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에 판다는, 몇 개를 판다는 금액, 1BTC,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이런 정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머클트리라는 거죠. 머클트리. 그래서 머클트리는 데이터의 간편하고 확실한 인증을 위해서 SHA-256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SHA-256 암호화 기술은 해시 기술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면, 우리는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죠. 머클트리, 영어가 정확하게 MER이구나. 머클트리. 자, 여기가 트리라는 거죠. 뭐 트리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중 트리. 요렇게. 요렇게 또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또 요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또 뭐가 있겠죠? 이게 거래, 트랜잭션 1. 맞죠?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여기에 트랜잭션 2가 있고. 트랜잭션 2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뭐그 트리 형태로 돼 있겠죠? 물론 제가 이게 그리고 있는 게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트리 형태로 돼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게 샤256으로 됐다는 거죠. 샤256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예요. 해시를 누가 고치면 해시 값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시 값이 바뀌면, 이 해시 값이 1이죠? 이게 1이, 해시 값이 2였어요. 그 다음에 해시 값이 2였어요. 그리고 해시 값이 2라고 2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시를 떴기 때문에 이게 3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머클트리에서 이 트랜지션 이래서 BTC의 양이 원래는 뭐야? 1BTC 돼 있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이 내용을 2BTC로 고쳤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 이걸 해시트리, SHA-256으로 해시를 뜨면 1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뜨니까 1이 안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1.1이 된 거예요. 1.1.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3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해시 뜬 거하고 이거 해시 뜬 거를 합쳐서 이게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하고 2하고 해시를 뜨면 3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체인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머클트리라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해시가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해시가 나오면 누가 고쳤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사용 예제를 한번 보시죠. 분산. 비트코인이 온장을 복사하여 분산하여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거래소도 블록체인상에 올림으로 내부의 해킹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칭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아토믹 크로스 체인, 아토믹 크로스 체인 이체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명의 유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온장에서 이체를 일으키고 해당 이체는 동시에 각 온장에 기록되거나 또는 그 온장 어떤 온장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XC를 이용하면 두 명의 유저가 서로의 이더와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다. AXC 기반 거래소의 장점은 두 명의 유저 모두 서로 또는 거래소 서비스를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거래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온라인 상태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방식,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쭉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른 방식의 탈중화 거래소는 자체적인 분산 옷장에서 작동하는 대규모의 복제 분산 거래소이다. 유저는 지정가 주문을 내고 컴퓨터를 종료한다. 이 경우 유저가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거래가 성사된다. 블록체인이 해당 거래를 매칭시키고 완료시키는 것이다. 중앙화된 거래소의 경우 이미 많은 지정가 주문이 걸려있고 따라서 유저들을 더 쉽게 유치하게 된다. 거래소에서 유동성은 더 큰 유동성을 야기하고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현재 24시간 거래량 기준 폴로니엑스는 20밀리언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가지고 있고 비트파이넥스가 5밀리언으로 그 다음에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의 폴로니엑스가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폴로니엑스가 비트파이넥스보다 규모가 적어요. 이거 옛날에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 시점에는 폴로니엑스가 더 컸다는 거죠. 네.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면 AXC 기반의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자가 많아야 되죠. 오직 분산 거래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텐더민트는 매우 빠른 이체 커밋을 제공한다. 일관성의 훼손 없이 빠른 완결성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코스모스상의 존들의 이체를 빠르게 완결한다. 이는 거래소의 이체나 IBC를 통한 존들 간의 이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코스모스를 이용해 분산 거래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코스모스 덱스의 이체 처리량과 커밋 속도는 중앙화된 거래소에 필적한다. 유저들은 지정가 주문을 올리고 이 주문은 당사자의 온라인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완결된다. 트레이더들은 텐더민트, 코스모스 허브 그리고 IBC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자금 존들이나 거래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거기에 아톰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아톰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뭐가 좋다? 속도가 빠르고 안전하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게 어떤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바꾸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분산 거래소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그 블록체인 거래소가 아닌 것보다 경쟁성이 없다. 자기는 경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톰에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바꿀 때 어떤 순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순서가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가서 솔직히 이걸 이 내용 가지고는 뭐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말은 참 예쁜데 말이 예쁜 거하고 그걸 구현해서 실용화 시킨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 거죠. 예. 다른 화폐의 가치 고정. 특권전은 다른 암호화폐를 패깅한 토큰의 소스 역할을 할 수 있다. 패그, 코스모스 허브와 존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데 코스모스 허브와 존 모드는 토큰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는 증명을 검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최신 블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신 블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최신 블록이란 것은 방금 발생한 트랜잭션을
책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블록체인 원장들이 실시간으로 퍼져서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지만 하나의 블록체인 것처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걸 통해서 아, 지금 이 사용자가 이중 지불이라는 뻘짓을 하고 있다. 이걸 검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죠.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구현하기 힘드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페그존은 다른 암호화뿐 아니라 허브도 추적한다. 페그존을 통한 간접 참조는 허브의 로직이 단순하면서도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채굴 같은 다른 블록체인 합의 전략들의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존들이 있는데 페그존을 따로 만들어 놓나 봐요. 이 페그존은 아무래도 최신 내용을 가지고 있나 봐요. 최신 블록체인 온장 최신 얘는 그걸 페그존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아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 페그존에는 무조건 최신 데이터가 다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거래를 할 때마다 페그존에 물어보겠죠. 이 거래를에 대해서. 예를 들어, 허브의 검증인 세트와 동일한 어떤 검증인 세트를 갖는 존이 이더 페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페그존의 TMSP 어플리케이션은 외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페그 컨트랙트와 IBC 메시지를 구현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아톰 체인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IBC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 IBC라는 것이 아톰 자체적인 존 간에 아니면 허브 간에 통신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다른 외부 블록체인,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외부 블록체인과의 통신도 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죠. 이더 보유자들이 이더리움 상에 페그 컨트랙트로 이더를 전송함으로써 코스모스의 페그존에 이더를 전송하게 된다. 아, 이렇게 이더가 일단 한번 수신되면 페그 컨트랙트가 페그존으로부터 IBC 패킷을 수신하지 않는 한 이더는 인출이 되지 못한다. 페그 컨트랙트에서 특정 이더리움 계정으로부터 이더를 수신했다는 IBC 패킷을 페그존으로 보내면 이에 대응되는 계정이 동일한 장과 함께 페그존 위에 생성된다. 페그존 위에 이더를 허브로 또는 허브로부터 전송할 수 있으며, 패긴 이더를 폐기하면서 이더리움 상의 특정 인출 주소로 그 이더를 도로 전송할 수 있고, 이더 인출을 허용하기 위해 페그존에서 이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IBC 패킷을 이더리움 패킷 컨트랙트에, 물론 그런 패킹 컨트랙트는 악의적 검증인 세트를 통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더리움.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아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더리움. 얘가 아톰 블록체인이요. 아톰. 이거 여기서는 뭐예요? 컨트랙트. 이걸로 하죠. 여기서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더 컨트랙트가 있다는 거죠. 트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아톰에서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페그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페그존. 페그존이고, 이둘 간에는 IBC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IBC, 인터체인지, IBC, 블록체인 간 뭐, 커뮤니케이션, 예, 블록 간 인터체인 이렇게 통해서 하는 거죠. 이더리움만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이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이더리움만 생각하면 거래소에 팔았다가 살 때,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그게 써지잖아요. 그 A의 돈이 만약 1 이더가
조금 됐으면 A에서 1 리더가 빠지고 계정에서 B한테 갔다 하면 B 계정에는 1 리더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아톰하고 이더리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그걸 완벽하게 기록한다는 거고, 그다음 두 개가 합의가 되면 이더리움 안에 이제 A 사용자의 내용이 반영된다는 거죠. 반영되고 아톰한테도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누구한테 줬으면 아톰에 누구한테 주게 돼 있고, 아톰은 또 그것도 바꿔서 다시 아톰 사용자한테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블록체인에 기록돼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 사용자가 뭔 아톰을 통해서 뭘 했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자기의 내용이 변경돼야 되고, 아톰에서도 그 내용이 또 변경돼야 되고, 상대방도 변경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이 두 개의 블록체인이 다 변경이 돼야 돼요. 예. 네. 그것들을 각각 얘가 맞고 얘가 맡아서 자기 각각의 블록체인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수행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에서 하는 것처럼 얘가 인출되면 그 사용자한테 그 이더리움 수를 까주고 받는 사람한테 늘려주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얘가 하고 아톰에서는 얘가 하고 이렇게 담당해서 해서 아톰은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고,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또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또 너무 복잡해지면 아무리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 너무 복잡한 것들은 머리를 아프게 해요. 그냥 넘어가죠. 이더리움 확장성. 이더리움이 해결되지 않는 쟁점 하나는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각 이더리움 노드들이 모든 이체를 처리하고 또 모든 상태를 저장한다. 텐더민트는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보다 훨씬 빠르게 블록들을 커밋할 수 있기 때문에 텐더민트 합의에 기반한 패깅된 이더를 운영하는 EVM 존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코스모스 허브 및 IBC 패킷 자체는 이미 계약 노직 실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존들에 실행되는 이더리움 컨트랙트 간 토큰 이동의 조정을 위해 사용되며, 샤딩을 통한 토큰 중심 이더리움 스케일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샤딩. 이러면 또 샤딩이 뭔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저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 우선 샤딩을 먼저 보죠. 샤딩은. 샤딩이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에서 나왔던 개념일 거죠. 이게 컴퓨터에 부분 블록체인을 허용하는 거죠. 부분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병렬로? 원래 우리 블록체인에 블록을 넣을 때 항상 병영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해요. 순서적으로. 아시겠죠? 순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병렬이란 말은 이런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늘 다 끝내겠냐? 아니, 지금 아톰이 너무 글을 좋게 써줬어요. 공부하기 편하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근데 아톰은 너무 이게 속말지 안 속말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톰이 이 화이트 페이퍼는 읽으니까 재미있고 분석해보고 막 싶고 막 그렇네요. 이 샤딩이라는 기술이 이거죠. 샤딩. 우리에 대해서 샤딩에 대해서. 자, 이런 거죠. 자, 거래. 비트코인. 항상 비트코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거래자가 있어요. 거래자가 이제 블록체인.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 어떤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죠. 트랜잭션. 트랜잭션을 발생해요. 트랜잭션을. 이 트랜잭션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은 어떤 거냐면, 거래자가 1 BTC를
A에게 보낸다. 이게 트랜잭션이야.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말하고 똑같죠. 거래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1BTC가 빠지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1BTC가 되는 거죠. 이게 거래잖아요. 이게 하나의 거래요.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이 들어가면 트랜잭션이 풀에 쌓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 거래자가 보낸 이 트랜잭션들이 쌓이는 거죠.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막 쌓일 거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일초에 엄청난 양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들을 뽑아가요. 블록이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두 개라고 생각하죠. 두 개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애들은 1, 2번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애들은 2, 3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져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거래를 발생할 때 수수료를 얼마큼 줘요? 그럼 수수료가 높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이 제일 높고 2번이 그다음 3번이 그다음이면 블록체인을 넣을 때 사람들이 수수료를 높게 주는 애들을 먼저 가져가요. 그래서 1, 2번을 먼저 가져가겠죠. 1, 2번을 가져가서 누군가가 그러면 1, 2번을 가져갈 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노드들이 1, 2번을 다 가져가요. 1, 2번을 다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노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애가 먼저 블록체인에 기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그래서 1, 2번을 누가 딱 줬어. 그래서 그게 기입이 됐어. 그럼 이제 1, 2번은 없어진 거예요. 맞죠? 1, 2번은 이제 없어진 거야. 우리 눈에서 사라진 거야. 이제 3번하고 4번에 그 다음에 쭉쭉 다른 애들이 있겠죠. 다른 애들이 쭉쭉쭉쭉 다른 애들이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처리되는 순간 모든 노드들은 이미 누군가가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 딱 없애버리고 다시 3, 4의 중에서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그 뭐야 비용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높게 내는 애들을 또 두 개를 가져와서 노드들끼리 막 경쟁을 해요. 먼저 문제를 푸는 애가 블록체인에 넣을 수 있거든요. 먼저 푸는 애가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돼요. 이게 순차적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순차적이다. 순차적이다.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병렬적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 2번을 누군가 처리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누가 가져갔구나 하면서, 다른 애는 3, 4번을 처리해요. 3, 4번은? 누구는 1, 2번을 뭐 처리하고 있어? 이게 경쟁이 아니야. 1, 2번 있고 처리하고 있고, 누구는 또 1, 2번과 겹치지 않는 3, 4번을 또 누군가 하고 있어. 했죠? 그래서 1, 2번이 적히잖아요? 그 3, 4번도 또 적어도 돼요. 왜냐면 1, 2번을 가지고 어떤 애가 먼저 정답을 찾아서 넣었잖아요? 근데 3, 4번은 1, 2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3, 4도 누군가가 빨리 해서 3, 4를 찾아서 1, 2하고 3, 4가 동시에 블록체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시에.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1, 2번을 찾았잖아요. 그럼 끝났고 또 다른 것들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아시겠죠? 순차적이 아니고 병렬적으로 1, 2번 써주고 3, 4번 동시에 써줘도 된다는 거죠. 그걸 허용한다는 거죠. 이게 병렬적인 이렇게 하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편리함 속에 항상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샤딩 이게 어디? 블록체인 예. 샤딩이 트랜잭션의 양이에요. 트랜잭션을 디바이드 나누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을 나눈 후에 나눈 구역들끼리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트랜잭션이 있어요. T1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TN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역을 나누는 거죠. 구역을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구역을 먼저 이렇게 쑥쑥 나눈 거예요. 그냥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구역을 막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구역 안에는 나름대로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있겠죠. 한 100개든 200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 뭐 이렇게 나누고 이게 200개 이렇게 샤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 구역에서 너희는 이제 얘들만 가지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다른 애들은 또 이 다른 트랜잭션 200개 가지고 블록체인에 기입하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는 거죠. 비트코인은 구역이 안 나눠요. 하나의 구역에서 찾아서 먼저 넣으면 그게 임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샤딩 기술은 어떤 거냐면 야 우리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가지 말고 이렇게 구역을 딱딱딱 나눠서 그 구역에서 찾아서 동시에 넣자. 그게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샤딩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샤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노드를 기준해서 노드는 컴퓨터예요. 트랜잭션이 기준이 아니라 노드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샤드, 디바이드 컨커, 샤드 나눠서 이 600개의 노드들이 결정을 하고 또 이 600개의 노드를 또 결정하는 거죠. 블록체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으면 샤딩 기술에 대해서 우리 이것만 알아도 우리 많이 알게 된 거잖아요. 샤딩 기술. 샤딩이 그래서 이제 그 이더리움에 채굴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컴퓨터 노드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자 얘들을 이제 뭐로 한다? 구역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구역을 나눈 컴퓨터를 자 우리가 컴퓨터를 뭐라고 부른다? 컴퓨터를 유사한 말 컴퓨터 그 다음에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서버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컴퓨터 한 대라는 거 한 대일 수도 여러 대일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또 여기에 트랜잭션들이 막 쌓이죠. 트랜잭션들은 1부터 따다다다다 TN까지 자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구들이 처리하고 여기 트랜잭션은 또 누구들이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컴퓨터도 나누고 트랜잭션도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처리해서 병렬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그럼 샤딩 기술이 적용되면 이더리움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 그런 기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표적인 샤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질리카하고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멀티 어플리케이션 통합 이제 그 재미없다 이거 넘어갈게요. 시스템 이제 이 정도 하면 아톰 토큰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물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블록체인하고 아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아톰 블록체인에 내가 1BTC를 존중하고 하여튼 근데 궁금한 점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분석할 건데 중요한 것은 화이트 페이퍼는 이 정도 로 아니 한 번만 보고 이거 한번 보시죠. 검증인에 대한 처벌 고의든 아니든 검증인이 정의된 프로토콜을 어길 때는 처벌을 주어져야 된다. 동일한 높이 및 라운드에서의 이중 서명이나 텐더미트 합의 프로토콜의 규칙의 위반 같은 행위는 증거를 통해 즉시 인정된다. 이 경우 검증인은 유효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본딩된 자기가 그 검증인이 되기 위해서 계약금 같은 거 걸었는데 그걸 본딩된 아톰과 지급 준비금 풀의 토큰에 비례 분, 즉 통칭하여 지분을 상당수 잃을 것이다. 때로는 지역 네트워크 단절, 전원 장애나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 검증인이 단절될 수 있다. 만약 과거 어느 시점에 밸리데이터 타임아웃 윈도우 블록에서 검증인의 커밋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횟수가 밸리데이터 타임아웃 맥스
absent 횟수 이상인 경우 해당 검증일은 비활성화되고 지분의 밸리데이터, 타임아웃, 페널티만큼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읽을만한 게 아니네. 해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코스모스 허브의 보안은 검증인들과 이임자들의 검증인 선택에 달려있다. 취약성 발견 및 조기 보고를 권장하기 위해 코스모스 허브는 해커들이 이 검증인은 해킹당했다. 본 주소로 포상금을 보내주기 바란다. 라고 알릴 수 있는 리포트 액 TX 이체를 통해 해킹 성공 발표를 권장한다. 해킹 즉시 해당 검증인과 이임자들은 비활성화되고 이들의 아톰 일부가 감소되고 해커는 포상금 주소를 통해 핵 리워드 레이시오만큼 보상받는다. 검증인은 백업 키를 사용하여 나머지 아톰을 해소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재밌는 개념. 로드맵. 합의 시스템. 스텔라. 비트코인 엔지. 스캐스퍼. 아, 공부할 거 많네요. 정말. 사이드 체인. 정말. 아니,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화이트 얘기 진짜 페이퍼 있잖아요. 와, 정말. 공부할 거 많네요. 지금 한 시간 또 넘었거든요. 계속 끝까지 한번 가보죠.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로드맵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 연구 있잖아요. 릴레이트 워크.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블록체인에 몸담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그 백그라운드 기술들 같은 것들, 개념들 같은 게 있어서 이것들을 공부하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